안녕하세요. 탁트엔 영등포 TV 리포터 최유은입니다. 오늘은 신길동의 숨은 휴식 공간, 신길 근린공원을 찾았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답답함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이곳이야말로 답답함을 해소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저와 함께 공원 걸어보시죠. 1993년 12월에 개장한 신길 근린공원은 공원 내에 다양한 식물과 나무가 있는 도시 한가운데의 근린공원입니다. 공원 시설하면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죠. 가벼운 스트레칭을 도울 수 있는 기구부터 농구장, 그리고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놀이터가 있기 때문에 신길 근린공원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산책하고 운동하는 시민들의 모습에서 활기가 느껴졌는데요. 여기 운동하러 자주 오시나요? 예, 예. 날마다. 날마다. 여기 네. 이 공원에 생긴 지 얼마나 됐죠? 이거 한 25년? 그건 30년 됐을 거예요. 공원 때문에 이 주민분들 건강에 큰 도움이 돼요. 집에 머무르며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이 코로나19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알지만 답답함을 견디기 힘들 땐 가까운 공원을 방문해 시원한 공기를 마시며 산책해 보는 것도 좋겠죠. 네, 이렇게 단풍을 보면서 가을길을 걷는 게 참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그냥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버스를 타고 가다가 얼핏 본 적은 있지만 이렇게 공원을 걸으면서 천천히 가을의 색깔을 느끼는 게 참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너무 좋네요. 영등포 신길동에는 청소년들이 특별한 직업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찾아가 봤습니다. 네, 오늘 찾은 이곳은 영등포 청소년 경찰학교인데요. 이곳이 어떤 곳인지 함께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경찰청과 교육부가 같이 협업을 해서 만든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그런 교육기관입니다. 아울러서 거기에 추가해가지고요. 경찰관 직업체험도 같이 병행을 하는 기관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에 청소년이 붙었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청소년들이 이곳에서 어떤 좀 체험을 할 수 있죠? 이제 직접적으로 경찰관들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장비를 가지고 일을 하는지 직접 학생 여러분들이 체험을 하는 곳입니다. 네, 정말 유익한 프로그램인데 제가 오늘 이곳에서 여러 가지 체험 프로그램 함께 체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못했어요. 경찰학교에는 작은 유치장도 있었는데요. 좁은 공간에 갇힌 느낌이 어떤지 잠시나마 체험해 봤습니다. 앞으로 착하게 살겠습니다. 이곳에선 경찰 제복 체험을 할 수 있다는데요. 상황과 역할에 따른 경찰 제복에 대한 설명을 듣고 교통경찰에서부터 특공대 복장까지 다양한 경찰 의복을 입고 사진도 찍을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빨리 가서 이제 과속하는 차들을 빨리 잡으러 가야겠습니다. 과학수사 체험과 지문 프린팅 체험도 할 수 있는데요. 실제 사건 현장 사진을 보면서 과학수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체험해보고 자신의 지문을 찍은 배지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이렇게 배지를 받았습니다. 실제 총과 비슷한 무게감과 반동이 느껴지는 스크린 사격. 네, 이번에는 사격을 체험하러 왔습니다. 이곳에서는 어떻게 사격을 체험할 수 있죠? 총을 잡으세요. 잡으시고 두 번째 손가락은? 물론 총알이 나가지는 않지만 총을 잡는 법과 사격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격이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무래도 직업을 바꿔야 될까 봐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좀 체험해 봤는데 그런데 최근에 코로나19 때문에 잠정 중단된 상태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쉽게도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코로나가 해결이 된다면 그때 또 우리 친구들 많이 신청해 주시면 재미난 수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사태가 해결이 되면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즐길거리와 체험거리가 많은 신길동 돌아보고 왔습니다. 신길동 이름처럼 새롭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바랄게요.